좋다. 여기 너무 좋다. 누구 저기 불러서 캠핑 좀 하면 안 돼, 여기? 아, 얼마든지. 예, 해도 돼? 그럼. 이게 의자와 다르게 움직이네. 아니, 그... 해진다, 해줘, 해줘. 해진대. 제가 거드릴게요, 선생님. 아니야, 내가 굴 거야. 내 고기 건드리지 마. 알겠습니다. 고기는 좀 두툼하게 썰어가지고 좀 씹는 맛이 있게 해가지고 말도 못하는 이 집 부잣집이네. 사면 코팅을 살짝 해가지고 이 육즙이 팡팡 터지게 먹어줘야지 딱 맛있지, 치크스. 나 이렇게 고기 크게 잘라 먹은 적이 없어. 어, 나는 작게 자르는 사람 너무 싫어. 남았어요? 어우, 나 이거 연기가 너무 나야 돼. 민성이는 쇼호스트 몇 살에 됐어? 잘 나가기 전에 막 쇼호스트로서 힘들던 적은 없어요, 선배님은? 네가 그 그룹으로 데뷔하지 않은 거에 대한 후회는 1도 없었어. 소개팅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선배님? 나 엄청 했지. 야. 소개팅 엄청 했어요? 응. 나 이런 얘기 나 너무 궁금해. 이거 편집해도 돼요? 좀 위험한 거 같아. 이거 좀 헤어져를 시집해. 이거 위험한 거 같아. 오, 나 너무 슬퍼했어. 선배님, 어? 네 승 떨고 하나만 꺼내, 아니면 몇 병 있는지 보여줘. 각일병 아니야? 자, 민성이 하나 들어. 네. 아, 들고 마시는 거구나. 자, 오늘 그러면은 한번 건배사 한번 하시죠, 선배님. 그럴까? 우리가 남이냐? 어? 우리가 남이냐? 이렇게. 어? 네? 그거 아니야? 우리가 남이냐 아니야? 내가 연역가를 나와서 군기가 바짝 들었어요. 넌 연역가라, 너 뭐 나왔지? 무용과, 무용과. 무용과. 저는 그 군기가 바싹 든 사람 중에 합니다. 먹으면 무용해내겠네, 우리. 아, 나오겠네. 아, 오케이, 오케이. 한번 먹어보시죠. 위하여. 치아스. 치아스. 다들 수고 많았어. 고생했습니다. 집에는 어떻게 가나? 근데 느끼는 건데. 내일 아침에 가면 되지. 사람이 역시 자연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너무 좋지. 이게 다르네. 너무 건강하다. 어. 너무 건강하고 너무 맑다, 공기가. 그쵸. 왜 사람들이 캠핑 가는 줄 알 것 같아요. 민성이는 쇼호스트 몇 살이 됐어? 26? 26, 1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좀 일 좀 하다가 딱 뭐 했어? 원래는 제가 그 보험회사. 처음 취직이 보험회사. 보험회사에 들어갔어? 그 한 1년 6개월 될 때쯤에 쇼호스트가 됐어요. 아, 2년 채우기 전에. 꽤 다녔네. 무용을 계속할 생각은 없었나 보네. 전혀 없었어요. 느꼈어요. 아, 내가 춤을 잘 추는 게 아니고 말을 잘하는구나. 난 춤을 못 추는구나. 아. 나 자신을 딱 인정을 한 거죠, 딱. 아, 춤출 때 별로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아, 진짜? 어. 근데 왜 무용을 전공했어? 제가 때부터 관종이었던 것 같아요. 아, 관심 받고 그러니까 싶었어. 한 10년 지나서 보니까 전 관종이었던 거였어요. 아, 우리는 딱 보고 알았는데. 그 잘 모르는데, 원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맞아, 맞아. 우리 민성이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 아, 그렇죠. 응. 유튜브 이름이 뭐야, 채널 이름? 유튜브는 쇼호스트 김민성을 딱 치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쇼호스트 김민성 검색하시고 제 인스타 팔로우 해주세요. 민성이가 유튜브가 흥한 방법 중에 하나 내가 아이디어를 낸 게 민성이가 몸 쓰는 일을 잘하니까 그치. 아시탄가 요가를 시작해라.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봐줄 거라고 나는 생각을. 왜냐면 민성이가 매력이 있지, 있지. 잘생겼지, 애교 있지, 운동 잘하지 막 이러잖아. 아시탄가 시범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 아, 이거 아시탄... 시범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 아, 이거 아시탄가 뭘 보여드려야 되나? 아, 아무거나 하나 해줘. 그냥 기본적인 요가는 내가 되는데 갑자기 그럼 바람은 제대로 잡지. 저기 민성아, 옷 내려갈까 봐 지금. 이거 상당히 웃긴 부분인데 이거 편집 좀 해주세요. 죄송해요. 마이크 차고 마이크 되겠어? 조심해. 마이크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아파서 안 될 거 같아. 이거... 애써 자기는 전공자래. 전공자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어. 저도 이렇게 잘. 좋아. 자, 갑니다. 어? 이거. 어? 이거. 어? 자, 다시. 뭐? 갑니다. 자. 어? 이거. 어? 자, 다시. 뭐? 편집이 뭔지. 아니야, 뭔가 신기한 거 같았는데. 아, 우리 일자로 사야 되거든요, 이게? 아. 어, 뭔가 잘못된 거 같아. 아, 뭔가 잘못됐어. 잠깐 잘못됐어. 좋아. 나 저 줄에 다리 걸렸을 때 기분이었어. 좋아. 자, 다시 지금, 간다. 다시 간다. 이거 편집해 주세요. 어떤 바람 일이에요, 다시 이거? 잡을게요. 자. 네. 우리 쇼호스트 김민성. 어머! 오, 어머! 자, 우리 김민성. 초보 유튜버야. 사랑해 주세요. 좋아. 아니, 너무 오래 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닥이 평평하지는 못해.
아 그래? 아니 잠깐만 좀만 생각 좀 더 해볼게요. 아 이거 편집해줘. 아니 편집해줘. 뭔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자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처음으로. 처음 물구나무 아시탄가를. 한번, 물구나무 한번 써볼게요. 아 별거 아니죠. 아, 야 이제 귀찮아서 안 일어난다고. 안 일어나도 될 것 같아. 자 물구나무 한번 봅시다. 물구나무. 물구나무. 재롱잔치다. 재롱잔치 지금. 이거는 근데 아무나 못하는 물구나무예요. 알았어, 진짜로. 알았어, 알았어. 흔치 않은 물구나무. 자 보세요. 여러분. 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한 동작. 여기까지가. 보셨어요? 끝이가 안 돼요. 아니, 굴르는 끝까지 한다. 이상하다. 다시. 똑같아. 미소가 이제 더 힘 빠졌지. 저 유튜브 그만 둘려고요. 네. 그래서 너는 왜 쇼호스트가 됐어? 사연이 구구절절한데 소속 있어? 간단하게 얘기해 봐. 간단하게. 마지막에 있던 그 소속사에서 한 3년 동안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나 그래서 39kg가 나왔어요. 근데 모 그룹에 들어가라 그래서 나 그 그룹은 되기가 싫어서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할 순 없네. 아, 그치. 또 그 그룹이 데뷔를 그렇지. 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난 이제 그 원래 연연과였으니까 연기를 하겠다. 그랬다? 그래서 내가 배우를 준비를 했는데 소속사에 있는 게 제가 약간 멘탈이 일단 제가 도끼가 없어. 그래서 그 회사를 나오는데 그 사장이 저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가 이 회사를 나가면 연예계에 다시 들어올 수 없게 하겠다. 근데 대신에 자기가 보니 너의 끼와 말하는 거나 이런 게 아나운서는 쇼호스트를 하면 더 잘 맞고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덕담을 해줬네? 나 그래서 아나운서도 하고 쇼호스트도 했잖아. 네가 그 그룹으로 데뷔하지 않은 거에 대한 후회는 1도 없었어. 나는 일단 그 성공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 무명의 새우로 버틸 자신이 없고 자신이 없었어. 일단 내가 돈을 못 번다는 거 자체가 되게 못 버티겠더라고. 그지 그지. 아, 생산활동을 하고 싶었어? 엄마 돈으로 뭘 사고 싶지 않았어. 훌륭한 생각이네. 그래서 대학교 졸업할 때부터는 이제 진짜 먹고 살 거 내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아나운서 학원에 갔는데 다행히 저 3개월 만에 붙은 거예요. 아니 솔지가 이렇게 스타일이 항상 좀 힙해서 그렇지 목소리만 들으면 아주 이런 상 아나운서가 없어. 부러워요. 훌륭한 오디오 있는 사람 진짜 부러워요. 그치 네 오디오는 그냥 그래. 너는 비디오가 훨씬 더 좋지. 저 오디오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그 아니, 아니었어요? 너 비디오 아까 봤잖아. 너는 비디오지. 비디오요. 한 번에 그런 고난이도 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번에 했는데. 한 번에. 좋아. 인수. 와. 절단 난다. 제가 보드릴게요, 선배. 아니야, 내가 굴 거야. 고기는 좀 두툼하게 써가지고. 좀 씹는 맛이 있게 해가지고. 말도 못하는 이 집 부잣집이네. 사면 코팅을 살짝 해가지고. 나 이렇게 고기 크게 잘라 먹은 적이 없어. 나는 작게 자르는 사람 너무 싫어. 그래서 내가 선배님이랑 고기 먹는 거 좋아해. 내 고기 사이즈 봐봐. 마음에 들어, 안 들어. 훌륭합니다. 이게 어느 부위예요, 선배님? 다 채끝이에요. 채끝도 너무 맛있지. 채끝 너무 맛있지. 저의 원픽은 채끝입니다. 와, 이거. 왜냐면 건강도 됐다. 생각해야 되고. 됐어. 맛있다. 이거야? 네. 역시. 얘들아, 위 열어라 이제. 고기는 임 선생. 선배님, 나 바지 갈아입었잖아. 아, 그럼. 쫄바지로. 너 허리 고무줄 있니 없니? 있어요, 저 있어요. 아, 고무줄 있어요? 고무줄 바지. 근데 선배님 진짜. 선배님은 막 잘나가기 전에 막 쇼호스트 힘들던 적은 없어요, 선배님은? 우여곡절. 우여곡절? 예. 네. 한 번도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도 그 있었겠지. 나는 내가 못 나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게 문제야. 근데 자꾸 사람들이 그때 되게 별로였는데 갑자기 막 잘 나갔잖아. 막 이래. 누가 그러면은 나는 내가 못 나간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나 이거 배워야지. 나중에 써먹어야지. 응. 역시 자존감이 중요한 것 같아. 맞아. 진짜 자존감이 중요한 것 같아. 확실히. 상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 아니, 상태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뭔가 더 잘 되고 싶은 욕심인 것 같아요.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돈도 돈이고 그다음에 좀 더 뭔가 유명해지고 싶어? 유명도 좋은데 그것보다도 뭔가 좀 일을 하면서 좀 더 만족하고 싶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럼 지금은 어떤 부분이 제일 만족이 안 돼? 근데 뭔가 일단은 제가 생각한 대로 방송이 명확히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아, 진짜? 뭔가 좀 그게 좀 항상 이렇게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쉽지 않네요, 진짜. 시대가 막 확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직업도 많이 막 바뀌고 그러니까. 그치. 남자로서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주변에 갑자기 직업 없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쇼호스트도 남자들이랑 여자들은 약간 좀 맞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 뭔가 좀 어쩔 수 없이 생계형이 되는 그런 느낌? 아 진짜? 아. 어쩔 수 없죠.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선배는 궁금한 게 좀 너무 뜬금포인데 소개팅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선배님? 나 엄청 했지. 야. 소개팅 엄청 했어요? 응. 나 이런 얘기 나 너무 궁금해. 난 별 한자가 다 나오더라고, 나중에. 안녕하세요. 오. 제가 우리 마크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밥 수사. 나는 오늘 끝났다. 선배님, 다음 고기 하나 꺼내볼까요? 안 돼. 왜? 입맛 정리하고 시작해야 돼. 와인으로? 입판곡을 시작해야 돼? 다음 손님 경건하게 모셔야 돼. 맞네. 그럼 또 입 닦고 올게요. 끝맺음이 항상 중요하군요. 이별이 더 중요해요. 맞아요. 사람이 마무리가 좋아야지. 봐봐.